춘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관전서, 동국이상국집, 석주집, 채민요술 등 네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정장관전서, 이덕모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높은 나무 모래에 잠기니 매미소리 그치고 강물에 흙탕물 섞이니 갯고리에 흰담비꼬리 이은 듯 백보다 넓은 강물 세차게 흐르니 새동지 틀 나뭇가지 하나 없네. 처마끝 잠기려면 부엌 먼저 잠기는 법, 조수 쏘려면 보람에 쏘던 솜씨부터 배워야 하네. 이물변에 춘주되기 바라다가 단안 보고 부엉이 고기 생각하는 비웃음만 받으리 격발과 각촉이 예로부터 있었지만 허문으로 아분하면서도 이렇게 빠르고 거침없이 짓는 사람은 있지 않았다. 이런 춘주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동국이상국집 이규보 13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 진미는 춘주가 적합하고 한수는 대국의 배가 좋은데 좋으네. 그 고장에는 모스버가 별이라지. 산해경 북선주에 좌우에 모스버가 많이 난다 하였다. 한철의 운치인 꾀꼬리 소리 생각나네. 비록 붉은 관복은 입었지만 검은 유관이야 어이 고치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석주집 권필 16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식날 성 서쪽에는 풀빛이 푸르는데 말 달리며 봄 구경하니 술이 반쯤 깼지. 젊은 시절은 얼마더뇨. 벌써 늙으면 백발로 꽃 아래서 첨정을 안고 있노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춘주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작춘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씨가 너무 많죠. 상세한데 이거를 큰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리법. 이것도 큰 화면에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술, 덧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나와 있고요. 또 덧술에 대한 또 얘기가 있고 각가지 팁에 대한 설명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늘 손을 씻고 손톱을 깎아 손에서 짠맛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짠맛이 나면 술이 상하게 되어 여름철을 지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와 술주걱이 필요합니다.